하이민이 갑자기 또 정지되었습니다. 양떼 있는 곳에서, 예, 양떼들이 지금 저 양떼 있는 곳에서 나왔는데 지금 하이민이 갑자기 이렇게 또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떼 있는 곳 이래서 정황을 표적지가 없어가고 양떼 있는 곳이라 해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양떼가 꽉 많은 곳입니다. 그 조금 걸어 들어오니까 능수화가 있습니다. 예, 능수화가 있어서 요 촬영 좀 해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예, 능수화 있는, 예, 능수화 있습니다. 예, 능수화 지금, 예, 능수화 덩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능수화인데, 저희 집 대문 앞에 있는 능수화와 같은 종류입니다, 이게. 예, 지금 이런 능수화입니다. 좀 다릅니다. 예, 저희 대문 앞에 이제 품종 이런 능수화가 지금 색깔이 좀 진합니다. 일반 옛날에 꽃만 이렇게 크게 피는 거하고. 자, 능수화 터널입니다. 예, 꽃이 이제 강하지 않더라고. 꽃잎이 한 개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예, 뜰 할 수 없습니다. 뭐, 습성이 그러니까. 자, 능수화 터널입니다. 이거 지금. 저는 이제 저로 올라갈 건데 다시, 예, 능수화, 이렇게, 이게 가장 정상적으로 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일곱 개쯤, 아, 여덟 개 피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네요. 적게 피는 수도 있더라. 저희는 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뭐, 꽃이 여러 개 핍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오네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능수화. 예, 저희 집 대문집에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종류, 품종이. 예, 별로 또 다른 저 꽃만 이렇게 크게 피는 게 있어요. 나팔꽃이 생겨갖고, 우리 나팔처럼 생겨갖고, 여러 개 이렇게 뭉텅이로 핍니다. 예, 능수화. 자, 저는, 자, 요는, 여기 아까 뱀 출몰되는 거가 요 있고, 중간에 연못을 조성해 놨습니다. 예, 연못을 이렇게 중간에 연못을 이렇게 좀 조성해 놨습니다. 수목원요, 수목원 입구거든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 제가 가던 길을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예, 시원하네요. 능수와 그늘이 시원합니다. 예. 자, 능수와 그늘이 시원합니다. 자, 저쪽에 지금 대나무가 막 보입니다. 지금, 이제 건너편에. 예, 대나무가 보이고요. 자, 지금, 자, 차들이 요, 지금 공사한 차량 같은데요. 아, 요것도 능수와 터널이요. 뭐, 능수와, 요건 또 능수와 무득이네. 능수화가 이제 무득이로 크게 이렇게 막 이 중간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그럼 이 중간에 무슨 지지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지지를 해갖고 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크게 채워놓은 건 특색 있네요. 능수화를 많이 해갖고 중간에다가 나무처럼 나무 기둥은 세워진 않고 그래 중간에 뭐 이 뭐 제 생각에 묶으면 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예, 능수화 무디기입니다, 보니까. 예, 능수화 무디기. 예, 능수화, 이런 식으로 쪄 우리 집에 있는 거 비슷하네. 예, 무디기를 이렇게 막 해놨는데, 또, 나무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나무처럼 해놨습니다. 나무, 한 그릇 나무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런 거는 죽진 않아죠, 생전에. 예, 해놨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로 해놨습니다. 예, 그냥 덩굴식으로 해놨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능수화. 자, 올라가 봅니다. 예, 중간으로는 안 들어가고 제가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세계 최고인가, 세계 최고는 아닐 거고. 옛날에 뭐 정글 같은 데, 또 러시아 느른 불판 이런 데 얼마나 느른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런 데 비할 거 뭐 아마 동남아 최고다. 예, 그리 해석을 해 봅니다. 숲 속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면 뱀이 나옵니다. 아, 능수화로 지금 무슨 덩굴을, 중간에 그 채워놨네요. 그 전봇대랑 채워놨습니다. 예, 전봇대를 채워놓고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저 위에 꽃밭이 이제 많은데요, 꽃이. 예.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걷기운동 유튜브입니다. 오늘 수목원 찍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수국입니다. 수국. 예, 수국만 쫙 모아놨습니다. 여기 지금, 샘, 거기 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뱀, 예. 뱀 나올 건데, 예. 적어 놨던데, 뱀 나온다고. 예, 저건 뱀 나온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아, 예. 아, 예.
그, 뱀 나온다고 하니까 막 들어가 계실래? 와, 요, 저, 요, 너, 요, 저, 저에는 무슨 꽃입니까? 노란 거는 무슨 꽃입니까? 아, 꽃이자고, 밑에 수국. 맞아, 야, 저, 우리 거는 꽃이자. 예, 꽃이자고요. 학대 해석해 봅니다. 요, 이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요, 수국, 수국 단지입니다. 수국만 짝지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저걸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 아, 저거는 꽃이자. 예, 저, 예, 꽃이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단지입니다. 예, 꽃이자입니다. 자, 사람들 소리 들리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노란 건 꽃이자. 예, 노란 꽃 피고. 저걸로 옵니다. 아, 여기 올라갑니다. 아, 요, 중간중간에 능수하러 가지고, 이제, 막, 뒷그릇이 나왔어요. 이제, 전봇대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지금. 그, 전주 옆에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전주 옆에 나무척을 다 해야 합성이 안 되지. 지금, 뭐, 전주에다가 지금 막 그려놨어요. 먼저 수목원에 또 이런 거 지하로 다 심어야 되는데, 예. 예, 그, 우선 단은 뭐, 차차 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요것도 무슨 꽃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 꽃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예. 꽃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순목은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저기 손님들로 절로 빠져나가시는데, 저는 절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 시간 재면서 지금 이제 3시네. 한 4시까지는, 아, 3시 반까지, 4시까지. 예, 여기가 지금, 아, 여기도 지금, 그 덩굴, 요, 무슨 덩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아, 요 길입니다. 자, 일로 이제 질러 왔습니다. 제가. 아, 이게 무슨 덩굴이고. 하여튼 요 덩굴이 있습니다. 자. 예, 터널이 있습니다. 예, 터널이 있습니다. 4시 되면 밖으로 우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 요 근이에요. 머루, 머루. 예, 머루 같습니다. 머루. 와, 딱 머루 많다. 예, 머루가 꽉 열려 있습니다. 예, 순모님, 머루입니다. 머루밭입니다. 머루. 예, 머루입니다. 머루가 조랑조랑 열려 있습니다. 예, 머루. 예, 포도나, 이거 머루입니다, 이게. 예, 머루입니다. 예, 머루가 조랑조랑 열려 있습니다. 예, 머루가. 머루가. 좀 조랑조랑 열려가 있습니다. 예, 눈엔 딱 비는데 카메라에는 예, 잘 비칠란 건 모르겠습니다. 예, 머루가 조랑조랑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던 길 따라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자, 옆으로 좀 머루밭에 잠시 쉬었는데, 예, 머루입니다. 머루, 머루, 머루 같은 종류 일단, 예. 뭐, 머루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달리는 이런 겁니다. 예,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아, 요, 지금, 이제 저쪽 펜스 같이 있고, 저 밖에도 그런 것 같은데, 요 펜스를 쳐놓고, 요다가, 이제 무슨 심고, 아, 저희 양떼들이 보니, 검은 양도 있습니다. 예, 양, 아, 저 염소 같은 거 모르겠는데, 염소 같은 게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동물 모형 만지지 마세요. 해놨습니다. 일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아, 여기 또, 예, 동물이 있네. 예, 있습니다. 말. 노새, 노새. 예, 노새 같습니다. 자, 아, 당나귀. 예, 당나귀입니다. 예, 당나귀. 예, 당나귀입니다. 예, 당나귀. 예, 당나귀 실물려 있습니다. 당나귀. 예, 당나귀. 예, 당나귀요네요. 예, 당나귀. 예, 당나귀 세 마리. 예, 당나귀 있습니다. 예, 먹이를 주지 마세요. 되어 있습니다. 예, 당나귀. 요거는 타조. 아, 타조. 예, 타조입니다. 예, 타조. 타조. 예, 타조입니다. 예, 타조. 타조. 예, 타조 이 안에 있습니다. 예, 타조가 지금, 이제 사람 갖고 싶어, 이제 이중을 해놨습니다. 예, 타조. 예, 타조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타조 있습니다. 타조 보이시나요? 예, 타조 보이시나요? 타조 보입니다.
지금 뭐 이제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타조가. 예,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타조가 지금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자, 예, 이제 머리 들었습니다. 타조가 머리 들었습니다. 타조. 예. 조에는 저 금은, 예, 금은 염소인가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염소. 염소 같습니다. 저, 이쪽에, 아, 요 양들이고요. 예, 요 양들이고, 오늘 양이 있고, 요 염소, 이건 염소입니다. 예, 염소들이 있습니다. 네. 아, 요 어마어마 커갖고, 막 숨목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거 도저히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차로 한 바퀴 돌든지 무슨, 예, 그래야 되죠.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이건 지금, 아, 이게 옛날에 이런 나무 많았는데, 지금 이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기 까치집이 있습니다. 까치집 두 개나 지나왔네, 까치들이. 예, 저기 까치들이, 예, 까치 두 개나 지났네요. 예, 지금 까치집이, 아, 고예. 까치집이 지금 두 개나 지났는데, 잘 안 보입니다. 나무를 뭐 많이 심어놨어야 했던데, 뭐 여러 가지 나무를. 예, 단풍나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나무를. 예, 꽃치자. 예, 치자 나무. 예. 이래서 위로 쫙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 위로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위로는 너무 멀어서. 예, 위로 산으로 쫙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안 되겠습니다. 뭐, 수목은, 네, 저는. 뭐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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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순복은 관리한 차입니다. 예, 순복은 관리한 차. 지나가는데 지금 멀리 갔습니다. 예. 전체적인 이제 조감도가 없고, 예, 조감도가 없습니다. 예, 조감도가 이제 뭐 지금, 아, 저로 이제 저로, 예, 저로 이제 저, 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요 반대로 오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예, 반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정표가 산 보고는 이로 이제 반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정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이정표 앞에 이정표 한번 뭐 적어놨는 가보겠습니다. 어, 숲속 야영장. 예, 저 야영장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잘 안 비는데 화장실은 위로 있고 참나무원이 왼쪽으로 있고 생태습지원 오른쪽에 있고 안내소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조만하게 되어 있네요. 무슨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갈라가 해놓은 건데요. 어, 현일천 여기고 우리 아까 저 일로 온 것 같아요. 느낌에 요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입구가 아직까지 여기로 많이 남았습니다. 장미원, 뭐, 어, 토피리아, 뭐, 향기원, 원형광장, 철쭉원, 어린 오리터, 생명의 숲, 침류수, 새소리, 재배장, 편백숲, 쫙 됐습니다. 많이 넓습니다. 요입니다. 예, 계속 올라온 요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쫙 이렇게 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지금 여러 화장실 있고 쫙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 넓이가.
현재 수목원 열무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리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만 알고 저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수목원. 또는 입구에서 좀 오른편 쪽, 예, 오른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 여기 이제 적백나무입니다. 적백나무. 예, 적백나무 되어 있고요. 여기 적백나무입니다. 이런 거. 예, 여기 적백나무입니다. 예, 무슨 별처럼 생긴 무늬가 있는 거. 적백입니다. 예. 소나무도 이런 이 적백나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노관주 나무, 예, 노관주 나무. 예, 노관주 나무. 여기 노관주. 예, 노관주 나무입니다. 노관주. 예, 노관주 나무. 아, 이건 단풍나무. 예, 예, 단풍나무고. 은행나무, 예, 은행나무들. 예. 뭐라 적어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네. 멀리 잘 안 보이네. 청단풍. 예, 청단풍. 청단풍 맞아요. 청단풍 나무 맞습니다. 노관주. 예, 노관주 나무 있고, 적백나무. 야, 노관주 나무 그건 좀 찾기 어렵네요. 아까 양떼. 양떼 보기 힘든데. 양떼 봤습니다. 아, 해운대 산골짜기 이런 넓은 데가 있나. 이런 데다가 막 전원주택 단지를 지어야지. 예를 들어. 예, 그래야 뭐. 이런 데다가 막 넓적하게 하구만. 옆에 무슨 길인 것 같아요. 옆에가 차가 쌩쌩 달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뱀 나온 잔디인데, 아, 요 이제 펜스 쳐져가 있고요. 요 뱀 나오는 펜스 쳐져가 있고, 옆에가 도로입니다. 요 도로입니다. 사이 도로 하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요 밑으로는 수목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지도상으로 볼 때. 2차선 도로 흔들고 있고요. 지나가고 있고, 아, 저기 그거구나. 근데 금사에서 내려왔을 때 그 건물입니다. 저 보니까. 예, 금사. 뭐냐면은, 예, 그 건물 비슷한데, 우리가 그 해동수원지에서 내려와갖고, 그 소방서 입구하는 거긴데, 금사. 그렇지. 예, 맞아요. 옆에가 금사거든요. 예, 금사고 다음에 반려농산물 시장이니까, 저가 검사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동수원지하고 바로 옆에 붙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해동수원지 옆에 있어요. 이게, 옆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해동수원지이고, 옆구리에 이렇게 길게 있는, 그게 이제 수목원데요. 해동수원지 댐, 댐에서 댐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로 올라갔거든, 지금. 이거가 중심이 아니고. 이로 해동수원지 옆에 있는 게 이제 수목원입니다. 옆에 있는 평지 비슷한 야산. 이 전체가 수목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 봤습니다. 예, 딱 보니까 건물이 금사에서 내려올 때 저 금사공업단지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 저 모양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이를 통하는 보니까, 예. 아, 그럼 대충 이 방향이 잡히네요. 예. 그러니까 막 돈이 좀 많아갖고 뭐 땅을 몇 개 더 갖고 있어도 아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예. 뭐 돈이 갖고 있으면 뭐하고 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판리야, 그건데. 예, 땅 자체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은 자산이지만 누가 덜컥 살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땅 가지 있어봐야. 예. 그리고 집도 집을 누가 덜컥 짓습니까? 꼭 필요해서 짓는데. 그러니까 재산 이래 갖고 있어봐야 막 그게 그거요. 예. 몸 건강이 최고고, 현재. 예, 내가 현재 몸 건강하고, 예, 잘 걷고, 예,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땅 밟아서 뭐 아낍니까? 이거 좀 전부 다 그건데.
그리고 뭐 또 팔아가 돈 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뭐 사물 거 돈 갖고 뭐 사다 쓸 겁니까? 예, 돈 갖고 예, 사물 좀 독이 독. 예. 독밖에 안 팔아요, 지금 파는 게. 예, 인간들이 라면도 이제 저는 이래 한번 끓여요. 한번 1차 하면 끓여요. 물을 반 냄비 따게 다 끓여요. 끓이면 그 뿌연기 나와요. 또 소곰처럼. 그거를 비워버려요. 망에 딱 끓어서 면만 딱 놔두고 버려요. 그러면 탁 다시 엮고 다시 끓여요. 물 다시 붓고. 그때 수프하고 다 여요. 자, 그거는 면이 다 삼켜졌기 때문에 바로 끓이고, 구우다가 저는 이제 두부, 순두부 이어봅니다. 순두부가 그래갖고, 조금 끓을 때 순두부 이어갖고, 그래가 먹습니다. 예, 이제 그래가 먹어요. 그래가 먹고, 그 면만 먹을 때 면만 먹고, 또 오늘 또 이제 그 배가 부르면은 또 라면 안 먹습니다. 예, 라면으로서 이 몸을 조절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럼 만약 먹다 남으면 좀 남겨두시고 아침에 또 먹으면 됩니다. 또 아침에 먹다 그 저녁에 또 먹으면 됩니다. 남은 거. 예,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남은 거. 예, 그럼 라면 다시 안 끓여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면 됩니다. 버릴 거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 하면 라면과 순두부에서 몸 조절하는 거, 이거를. 내가 좀 더 필요하면 더 먹고, 많다 싶으면 딱 밥만 먹고, 또 많다 싶으면 먹지 말고, 조금 그 하면 감방 같은 그런 걸로 또 커버해 버립니다. 또 다 먹고, 또 배가 좀 가득하면 감방 좀 더 먹습니다. 그러면 완전 배가 불룩해집니다. 그럼 뒷날 걷기 운동에 아무 지장 없어요.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수프 이래 엮고, 그 국물을 다 버립니다.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뭐 가하다 싶으면 국물 좀 더 뜨잡수 간 게 없어요. 그게 다 소고기입니다. 예, 소고기다 보니 그걸 좀 뜨무고 뜨잡수도 간 게 없어요. 국물 그거는 통째로 다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끓여줍니다. 끓여서 버리고 2차적으로 또 버려줍니다. 그 2차로 할 때는 그냥 먹으면 닝닝하니까 땡초 두 개 딱 썰이었습니다. 예, 땡초 두 개. 땡초 두 개 딱 썰이면 매운맛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 맛으로 먹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라면. 제가 이제 조절합니다. 자, 라면이 불로 장생식품입니다. 자, 라면으로 조정한단 말입니다. 내가 영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라면을, 그 국물 조금 더 마셔주세요. 그 다음에, 많이 먹었다 싶으면 국물도 일체 먹지 말고 평상시에는 그건 안 좋으니까. 조금 누적되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음기 섭취 안 하고, 또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섭취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연 그 땡초를 였습니다. 몇 개. 다 버리고 땡초 딱 여가 잡수면 매운합니다. 그 매운 라면 사지 말고, 정상적인 라면 사서 땡초를 여어갖고, 좀 약간 몇 개를 드시면은, 제가 국물은 이제 간혹 이제 몇 번 떠잡숴도 돼요. 예, 그런 관계 없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 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뒷날, 저는 3시간 이상, 다른 분은 뭐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매일 걷기 운동. 예. 이 걷는다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합니다. 자전거나 이런 거 달리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뭐 노년층들에는 큰 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럼 소화 불량이 있었다 치더라도 소화가 다 돼요. 그 걷는 시간 동안. 아, 능수아. 능사 상당히 많이 심어놨네. 능사에는 꼽으면 이제 막, 땅에 꼽아놓으면 막 번져요. 예, 예. 능사는 꼽으면 막 번져요. 능사와 수목원이 있네. 능사만 짜다라. 능사도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갖다 하세요. 능사도 또 뭐, 색깔도 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거 이렇게 막, 능사하고 일부러 차지 말고, 좀 다양하게, 수목원답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떼 몇 마리 있고, 뭐, 그런, 이제, 아까 당나귀, 그거 있었고, 타조, 예, 타조 있었고, 예, 뭐, 닭도 그렇고, 장닭도 그렇고, 닭도 종류가 참 많아요. 예, 그런 것도 또 갖다 놔주고, 예, 장닭, 닭, 일반 닭, 예,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 집에서 뭐, 닭도 그냥 흰닭, 뭐, 빨간 닭, 이때 있어, 그것도 갖다 놓고, 좀 이렇게 해주 쉽게, 쉬운 거. 예, 그러고,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볼거리. 예.
자, 오늘 이제 아, 저 그거네. 저그 입구 벌써 입구가 벌써 입구 같습니다. 지금. 아, 벌써 입구 같습니다. 아, 저 입구 같은데 아까 요 벌써 입구가 안 그러면 여기 입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 저 연못이 저 화장실은 저 있는데 입구 맞네. 여기 대장금 나왔네. 아, 입구 맞습니다. 아, 지금 시간 많이 걸리네. 자, 한 바퀴. 저는 이제 입구만 이렇게 한번 이제 돌아는 겁니다. 제가 입구. 자, 해운대 수목원. 돈나무. 이게 돈나무구나. 예, 돈나무라고. 이게 이제 이파리가 넓으면 이게 나무가 되네. 이 나무가 아닌데. 이걸 돈나무라면 저 처음 봤습니다. 이 돈나무라는데. 돈나무가 돈나무과 돈나무 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돈나무라 일어났는데. 저것도 그럼 돈나무네. 예, 돈나무입니다. 보니 옹기 막 심어놨어요. 아, 이거 나무 굴레. 아, 이거 와다 나무 굴레요. 아, 이거 큽니다. 예, 정말 큽니다. 아, 입구 맞네요. 자, 맞습니다. 저는 오늘 수목원 그냥 해운대 수목원 그냥 마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완성되고 하면은 제가 또 자주 오도록 그래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해운대 수목원 여기서는 촬영을 예, 끝마치겠습니다. 예, 해운대 수목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수목원 그냥 위치하고 파악하고 지금 여러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뭐 나무 심고 있고 막 여러가지 걸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뭐그 안되더라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예. 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해운대 수목원. 예, 감사합니다.